강아지가 심장병이라는데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14살 된 미니핀 요키 믹스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아픈 곳 없이 잘 지내던 강아지가 갑자기 새벽에 계속 캐캐거리더니 이제는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캐캐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아이가 집에 사람이 오거나 흥분을 하면 한 번씩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캐캐거리니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데려갔더니 계속 기침이 심해지면 심장병약을 먹어야 한다고만 했는데요. 심장약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초음파 검사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보조제로 유산균약을 받아왔지만 처음에만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요즘은 차도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급하게 닥터헬마트 골드를 주문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심장약 먹이는 걸 최대한 늦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편해질까요? 교수님.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혁 박사 닥터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키우시는 소형 품종 강아지 심장병은 좌심방과 저심실 사이에 위치해 여닫음문 역할을 하며 심장박동 시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점판에 문제가 생긴 이점판 폐쇄후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점판에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 박동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 비대가 나타나게 되며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캑캑거리거나 거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인데요. 질병이 더 진행되면 좌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며 폐수종은 호흡기도 내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 시 코에서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심장비대와 폐수종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가 밤부터 새벽까지 캐캐거리며 기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라면 심장비대와 함께 폐수종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아지가 잠자는 동안 폐수종으로 인해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밤중이나 새벽에 깨어나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강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영양제는 심장영양제 닥터앤 하트 플래티늄인데요. 폐수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영양제는 닥터앤 하트 골드보다 민들레 잎에 의한 천연 이뇨 작용이 포함된 닥터앤 하트 플래티늄이 더 적합한 제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기침이 심하기 때문에 강아지 호흡기 영양제 닥터MRT 골드를 심장 영양제 닥터M하트 플래티늄과 함께 사용하시면 심장병 관리와 함께 강아지를 기침과 호흡 곤란을 빠르게 완화해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